청주시가 내년부터 종량제 봉투와 마대 가격을 평균 63% 인상한다고 지난 1일 발표했는데요. 아니나 다를까 벌써부터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지난 1일 청주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종량제 봉투 가격을 평균 63% 인상한다고 고시했습니다. 지난 2002년 이후 19년 만에 가격 인상이 이뤄지는 건데 종량제 봉투 10리터는 310원, 20리터 600원, 50리터는 1450원으로 오릅니다. 20리터 한 묶음만 사도 가격이 2300원씩 차이 나다 보니 마트마다 봉투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청주의 한 대형마트, 가격 인상 소식에 봉투를 미리 구매해 놓으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급증했습니다. 전보다 찾는 분들도 훨씬 많아졌고 그 사러 오시는 분들도 사시는 양이 훨씬 많아졌습니다. 또 다른 동네에 위치한 마트는 봉투가 아예 동이 났습니다. 며칠 전 입고된 봉투는 하루 만에 다 팔려나갔고 지금은 주문을 넣어도 제한된 수량만 배송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. 그나마 남아있는 곳은 1인당 2매에서 5매로 수량을 제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. 쓰레기 봉투 가끔씩 팔렸는데 오늘은 아침부터 계속 많더라고요. 두 배 가까이 뛰어오른 봉투 가격에 시민들은 부랴부랴 구매에 나섰습니다. 20리터 없고 그 10리터랑 75리터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10리터도 뭐 물량이 없고 그래서 75리터만 사갖고 왔어요. 청주시에는 봉투를 구할 수 없다는 항의 전화도 빗발쳤습니다. 시는 급한 대로 구매 제한 조치를 내려 판매처에는 월 단위에서 주 단위로 끊어 공급하고 시민 구매 수량은 규격별 5장으로 제한했습니다. 하지만 현장에서는 뻔히 예상되는 결과인데도 청주시가 아무런 대책 없이 덜컥 가격 인상 발표를 서둘렀다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. CJB 뉴스 박원입니다.